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 혜택 폭이 크게 늘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차익을 노린 일부 사람들이 상품권 강으로 사재기를 하면서 재래시장 활성화는커녕 정부의 지원책이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민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일 광주 시내의 한 은행 앞. 은행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여성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넵니다. 봉투 안에 담긴 것은 온누리 상품권. 심지어 차량까지 동원돼 단체로 상품권 구입에 나섰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할인율이 10%까지 오른 상품권 차익을 노리는 이른바 상품권 깡 현장입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아 상품권을 싸게 사게 한 뒤 은행에서는 액면가로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입니다. 5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할인가 45만 원에 산 뒤 은행에서 액면가로 환전을 받으면 5만 원의 차익이 생기는 점을 노리는 겁니다. 5만 원이 남는 겁니다. 100만 원씩 샀다. 이러기면은 10만 원일까. 조직적으로 은행마다 나타나 대량으로 상품권을 사가는 바람에 일부 점포들은 판매 이틀 만에 품절 현상까지 빚어졌습니다. 구매를 하려면 개인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주에게는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고 환전을 해주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을 가지고 그게 은행 통장에 있으면 거기에 보시면은 100% 항상 이래서 나옵니다. 은행에서 팔면 100% 나옵니다.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 실제 전통시장에서 쓰이지도 않은 채 깡을 하는 일부 상인들의 배만 불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